새로운 가수 윤민수 씨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도 뛰겠습니다. 저도 뛰겠습니다. 너무 대선배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영광이에요.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, 솔직히 얘기해서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살짝만 내려주세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너무 많이 밀리고 땡기는 거 같아요. 벌써부터 다리가 풀렸어요. 네. 이런 거는 처음이야. 무대에 내려와서 매니저들이 가까이 오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나 건들지 말라고. 저희 아버님이 딱 한마디, 너 오늘 부르는 노래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. 오버하지 마.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. 기대가 되면서도 궁금해요. 우리가 바비킴을 보면은 폭발적인 가창력 이런 거는 아니었잖아요. 폭발적인 가창력을 가진 또 가수들과 같이 경연이 붙었을 때 청중들한테 다가설 수 있을까? 탈락한다는 생각까지도 해요. 막 화려하게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도 아니고 목소리 톤이나 창법 이고 말고 제 마음을 읽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될까 말까. 즐긴다는 마음으로 하시지만 막상 올라가시면 즐긴다는 말이 안 돼요. 저도 엄수랑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, 무대. 아유, 그럴 것 같아. 그럴까? 얼마나 떨리는지 그냥 후드로도 떨릴까? 네. 자, 우리 순이 왔어요, 순이. 화이팅! 우리 순이 화이팅, 우리 순이. 네. 순이 짱! 내가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 노래하는 게 또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면서 정말 나를 바쳐서 노래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노래꾼들이 모인 데니까 그것이 긴장되는 거죠.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게 박수를 받고 싶고.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인순이인데 인순이. 1등, 2등, 3등 하나 해줘야 돼요, 지금. 인순이가 갑자기 5위 해봐요, 5위. 그럼 나도 입장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. 1등, 2등, 3등 하나 매주 해줘야 돼요, 지금. 그걸 어떻게 매주 해줘야지. 인순이잖아요, 3순이에요. 인순이잖아요, 인순이. 가수 인기가. 그냥 3순이라고 불러주고. 그냥 3순이라고 불러주고 5등. 그 정도로 지금 부담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